안녕하세요. 배구 모든 것의 안지환 재봉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 세터 포지션을 하거나 아니면 9인제 숙련자거나 6인제를 할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라면 엘리트를 포함해서 모두가 듣고 아, 내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와 반응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텐데 준비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행동하는 것.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 반응은요. 반대로 일어난 일에 대한 행동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행동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가. 반응 속도가 좋다, 반응 속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과 제가 맨투맨을 통해서 한번 반응과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더를 합니다. 지금 이 언더가 너무 정확하게 오잖아요, 그죠? 제 예측은 너무 정확하게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죠. 그래서 엘리트들끼리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거는 감각을 유지하는 단계. 감각을 유지하는, 제가 태봉 코치님이랑 이렇게 맨투맨을 하는 것은 감각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제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이런 거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볼 컨트롤하는 이 감각, 이 감각을 유지하는 단계 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반응은요, 저 요거예요. 요건 제가 예측이 안 된 거죠. 채영이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예측이 되지 않은 단계. 그러니까 반응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반응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반응으로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반응으로 비기너 친구가 받으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반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준비입니다. 그 준비 다음이 예측, 예측 다음이 반응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미 숙련자야. 예측이 어디로 오죠? 정확하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한테, 그죠? 내가 준비를 하나 안 하나 이 자세가 예측이 되죠. 공을 받을 때의 히팅되는 모습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예측은 뭐냐? 공을 받기 전 단계입니다. 태봉 코치님이 공을 받기 전 단계에 제가 해야 되는 행동이 준비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태봉 코치님이 받기 전에 준비, 요겁니다. 태봉 코치님이 받기 전에 준비. 이 준비를 왜 하냐? 움직이기 위해서 합니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준비는 자세를 낮추는 거죠. 딱 봐도 손짚어 이제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 하지 마라. 손을 땅에 짚는 건 준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세를 억지로 낮추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들은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라. 이거는 공을 받기 전에 이 볼이 나한테 올 수 있음을 미리 준비하라. 올 수 있음을 준비. 요겁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날 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채영이가 받기 전에 준비하라. 요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갑니다. 자,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튀어나가는 과정까지, 이게 지금 반응 속도를 돕는 거죠. 실제로 배구에서 일어났다면 이 볼은 뒤에서 잡았겠지만 저의 동작 액션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야 돼요. 세터라면 받을 때 준비 미리 하고 튀어서 미리 받고 가서 하고, 자, 그렇죠. 자, 스텝까지도 준비 미리 하고, 지금 보셨죠? 지금 이게 나왔어요. 제가 하는 준비. 가려고 했어요. 갑자기 채영이가 다시 또 하려고 하는 거야. 이때 뭐 하죠? 또 준비하는 거죠. 이 친구의 폼을 보면서 예측하고 어디로 공이 갈 확률이 높다 라고 한 다음에 거기 반응을 쏟는 거예요. 배구는 커버와 커버잖아요. 던집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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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준비. 그렇지. 자, 좋아요. 자, 준비. 오, 좋아요 좋아요. 오, 나이스 나이스. 공이 일로 갔을 때 완전하게 바라보는 거죠.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이 친구의 자세까지 읽으면 그건 고수예요. 고수. 예측을 하는 단계. 실제로 보세요. 준비를 하는 모습은 뭐냐면 때린 다음에 커버할 준비. 커버할 준비 다음에 뭐예요? 이미 위치 잡았죠. 끝. 반응. 끝. 준비하고 때린 다음에
준비하고 때린 다음에 준비하고 때린 다음에 준비하고 이게 언제 나오냐면 세터는 저기로 가야 돼요. 세터의 자리가 여기서 토스를 하는 자리죠. 여기서 토스 요건 이해하시죠? 제가 볼을 안 받으면 전 저 자리로 빨리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저 공격수가 때렸어요. 내 볼이 아니에요. 자세를 보면서 튀어나가는 거죠. 이게 준비죠. 다음 볼을 위한. 태봉 코치님의 보조를 받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와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와 반응의 차이에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측. 그래서 이 사람의 자세를 보고 그 구질을 보고 그 공에 날아가는 방향성을 보고 예측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그 고수의 단계고 준비부터 하는 것. 이 친구가 받기 전에 준비해서 그 다음 볼을 준비하는 것.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는 근데 제가 준비하는 것, 이 공이 나한테 올 것이다 예측하는 것. 그래서 스플릿 스텝도 준비 단계잖아요. 왜 하죠? 때리기 전에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 자, 요거를 학습해서 이해하시고 자기가 하고 있는지 체크하셔 보면 와, 내가 진짜 레벨이 좀 높은 선수였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